네, 지금부터는 스피드 종목 10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이겨낼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10가지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 변동성이 심한 장세 속에 어떠한 종목 눈여겨봐야 될지 참 고민이 되시죠? 10가지 종목 중에 관심 있으면 좋을 종목들 체크해 보시고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이 종목 괜찮은데 궁금한데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바로 올려주시거나 샵 3772번으로 문의 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중에 질의응답까지 진행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편하게 궁금증들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스피드 종목 10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사장님, HB 투자그룹 손열호 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연 이두 분과 함께 준비된 10가지 종목 어떤 게 있을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웅 사장님의 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이콘텐트리를 시작으로 이수페타시스, 현대일렉트릭, 후성, 에코프로비엠 총 5가지를 가지고 오셨고요. 손열호 팀장님의 픽은 LIG NEXX1, 풍산, BI 첨단 소재, 롯데 정밀화학, LG전자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중에 어떤 게 관심이 가시나요? 네, 오늘도 두 분께서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데 정말 긴박하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오늘도 알차고 꽉찬 종목에 대한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0가지 종목 릴레이로 설명을 드릴 텐데 방송 보시다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유튜브 채팅창에 꼭 댓글 남겨주시고요. 샵 3772번으로 궁금하신 점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바로 알려주시죠. 네, 우선 제이콘텐트리 첫 번째 종목 좀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제이콘텐트리 올해 1분기도 그렇지만은 이 적자에 대한 부분이 좀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이콘텐트리 종목이 어떤 제조 종목도 아니고 콘텐츠 제작하는 업체인데요. 뭐 작년 12월만 본다고 하더라도 거의 주가가 뭐 박스권, 그러니까 큰 급락도 안 나오고 뭐 급등도 안 나오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볼수 있겠고요. 뭐 하지만은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 부분이 이 어느 정도 주가에 지금 오르는 부분도 아니고 좀 반영이 선반영 좀 많이 되지 않았나. 그 한마디로 이제 2분기 이후부터의 기저효과를 생각한다면은 지금부터 한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도 무리가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그 드라마나 영상 쪽 같은 경우에는 못하는 부분도 아니고 지금 큰 폭의 어떤 상승의 매출을 기여한 부분도 아니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영화 쪽 산업, 영화 쪽뭐 개봉편 수나 뭐 이런 부분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는데요. 이제 뭐 거리 두기가 뭐 제한이 되고 뭐 리오프닝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이 영화 쪽에 대한, 그러니까 다른 어떤 영상보다 OTT 보다도 이 영화 쪽에서의 개봉한 이후에 관객수와 매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진다면은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분명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하지만 이 영상 쪽, 그러니까 컨텐츠 쪽 제작 같은 경우에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넷플릭스 쪽으로서 6편, 그리고 이 티빙 쪽에서 4편 이상 포함하면서 25편 이상의 드라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방영 제작 중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당장 어떤 실적만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어떤 주가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기대감을 가졌을 때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초가 지나가는데 너무 심장이 떨리네요. 네, 잠시 후에는 좀 시간을 맞춰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이콘텐트리 실적에 대한 우려는 이미 선 반영됐다. 지금의 매수의 기회로 삼아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어서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종목 LIG NEXX1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자주국발 기치 아래 설립된 방위산업 관련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고객은 우리나라 정부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기준금리 인상이나 긴축 때문에 약간 잊혀지긴 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리스크 간에 좀 긴장의 끈은 아직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방산주들의 관심이 아직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방산 관련
중요한 종목들 중에서 안정적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최근에 한국항공우주와 함께 3,450억 원 규모의 다량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2021년에 이어서 2022년도 안정적 실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제가 첫 번째로 갖고 오는 종목들 좀 어느 정도 단기의 변동성을 갖고 있는 종목을 좀 갖고 오거든요. 지금 최근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나면서 이제 북한과의 대북 정책 이런 것들이 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친화적인 정책을 벌이면서 남북 경협에 대한 강세를 지금 정부가 보여줬다고 하면은 차기 정부 어느 정도 좀 동등한 위치에서 이야기를 나눌 가능성 그러한 반응에 따라서 북한의 입장에서 그런 반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단기적인 움직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안정적인 펀더멘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 단가 관리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산주 중에 조금 안정적인 실적이 전망이 되는 종목이다 하면서 AIG 넥스원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빠르게 두 번째 종목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영님,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거죠? 네, 이수페타시스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수페타시스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주가가 좀 잘 가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주에 공시를 통해서 이 540억 이상의 어떤 규모의 그 설비 투자와 제사 공장에 대한 건설이 나와주면서 기대감을 갖고 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 있겠고요. 이 543억이라고 하는 부분은 역대 이 최대 규모 설비 투자 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 이렇게 뭐 최대 설비 투자를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역시 뭐 전방에 산업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부분이죠. 우려감이 어떤 있는 상태에서도 이 인쇄로 기판의 업황에 대한 부분은 계속 호조세가 나타나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역시 뭐 5G 통신이나 인프라 또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에서 투자가 이 우리나라라기보다도 이 글로벌적으로 미주를 중심으로 한 부분에 있어서 투자가 계속 좋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어떤 그 중국 쪽에서의 인쇄로 기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그 부분에 좀 손을 놓고 우리나라 쪽에서의 손을 내미는 모습이 작년 하반기부터 나타내지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의 5G 인프라에 대한 투자 부분이 활발하게 됐을 때 우리나라 이수페타시스와 같은 이 PCB 기업들한테는 분명히 기회가 계속 온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이런 추세라고 한다면 700억에 대한 이상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많이 신고가 갔다고 하더라도 10배 이하로 거래되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이제 무방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네,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 미국 시장 5G 인프라 확대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사장님의 종목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손열호 팀장님께서 두 번째 종목 역시나 네, 방산과 비슷한 업종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 종목은 그래도 구리 원자재 좀 관련이 있는 종목이네요. 네, 네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풍산입니다. 우리 네. 앵커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죠. 네. 우선 이제 풍산홀딩스로부터 인적분할돼서 뭐 구리 원자재 관련 종목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방산 산업으로 구분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 생각은 방산 관련보다는 구리 원자재로 관련 움직이는 종목이 아닐까 판단됩니다. 네. 아무래도 가치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되고 제가 작년에 고려아연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아연 관련 종목이면서 2차전지 관련 종목으로 강세를 보여주었다라고 판단되는데 이제 고려아연에 대한 52주 신고가에 대한 부담감으로 대안주를 찾고 계신 분야 감도 풍산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아연이 아니라 구리 관련 종목이 이지만 이제 구리 가격도 점진적으로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재무 가치 부각이 될 수 있고요. 방산 관련 수혜도 제가 기대를 하고 있지만 방산 관련 투자 포인트를 초점을 맞추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LIG 넥스원을 추천드리고요. 구리 원자재 가격에 대한 인상, 그다음에 고려아연 대체 종목으로 새로운 종목을 찾아보신다고 하면은 저는 풍산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철 관련 종목들 중에서 안정적 실적을 내고 있으면서도 저평가 매도가 상당히 부각되고 있는 종목이고 아직 다른 원자재 관련 종목들과는 달리 강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인 가격대에 좀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제가 이런 재무가치만으로는 네 번째나 다섯 번째도 등장해도 되지만 두 번째로 등장한 이유는 사실상 고려아연에 묻혀서 좀 집중을 받지 못하고 있고 아직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보다는 기관에 국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이번 주 정도 지켜보시면서 풍산 맥점 잡는 모습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풍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세 번째 종목 현대 일렉트릭 차장님께서 준비를 하셨는데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해도 되나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어요. 지금 매수해도 되나요? 네, 지금 현재 뭐 증권사 같은 경우도 거의 3만 원 근처까지 목표 주가를 내밀고 있는 상태고 네. 지금 주가 수준 같은 경우에도 부담스럽지 않죠. 뭐 한 두 달 동안은 올랐다고 하더라도 주가에 대한 부분은 거의 뭐 지금 어떤 계단식으로 안정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가격 아니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되고 역시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뭐 변압기나 어떤 전력기기로 만드는 업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우리나라 안에서도 대수에 대한 전력망 투자 얘기는 계속적으로 지금 나와주고 있죠. 정부 같은 경우도 그 2030년까지 전력망 보강에 78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얘기 나와주면서 이 전압 이 변압기나 여러 가지 이 전력 관련에 대한 수요 부분은 안정적으로 어떤 사기업에 대한 부분보다도 이 정부 차원에서 봤을 때는 매출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이 아시다시피 어떤 변압기나 이 전력 쪽 같은 경우는 모든 산업의 어떤 그 필요 필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경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좋아지는 특히 이제 이 조선업과 굉장히 좀 연결이 많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조선 같은 게 수주 지표가 좀 좋아지는 걸 본다고 하더라도 이 변압기나 이 전력기기에 대한 수요 부분은 같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전력만 투자 같은 경우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도 5% 이상은 성장세가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대 일렉트릭 관심을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 타점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팀장님의 종목도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세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PI 첨단 소재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폴리미드 필름 및 관련 부품을 이제 생산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글로벌 PI 필름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소재 관련 종목 중에서 이제 3대 소재 관련 종목들 중에서는 제 개인적으로 이 성장성과 안정성을 가장 고르게 갖고 있는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2021년에도 안정적인 실적, 이제 뭐 대외적인 이슈가 2019년, 2020년, 2021년 꾸준하게 있었는데도 꾸준하게 실적을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2022년에도 이어서 안정적인 실적으로 저평가 매력도가 지속적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원부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고부가가치 제품의 판매가격이 인상되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건데요. 원자재를 저렴하게 들여와서 완성품을 비싸게 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저번 주에 이제 월요일 방송을 준비하면서 관심 종목에 넣었었는데 안정적인 재무가치 위주로도 투자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저번 주 목요일에 일진그룹에서 PI 첨단 소재에 대한 인수주를 참여한다는 소식이 단기적인 상승세 보여주면서 가치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면서도 트레이딩 스킬 있으신 분들도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기관의 지속적인 순매수가 나오면서 저번 주 금요일과 오늘 음봉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눌림목에서 매수하신 게 좋을 것 같은데 눌림목이 차근차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오후부터도 주어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부터 담아보시면서 연말까지 지켜보시되 이런 인수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톡톡 슈팅이 나오면 그때마다 조금씩 매도해 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는 게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종목 이야기를 하는 중에 중국 시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먼저 중국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12포인트가량 내림세로 출발을 하면서 3239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이뤄졌고요. 홍콩 항셍지수도 하락 출발했습니다. 0.84%가량 내리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21688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니케이지수 또 지금 방향성 탐색에 나섰습니다.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방향성 탐색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상승으로 고개를 들던 니케이가 다시금 하락으로 추세를 돌았습니다.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 시장 역시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700선 그 위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지만 상승폭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4% 오전장 9시 중반 구간에서 보다는 낙폭이 조금 더 깊어진 모습입니다. 네, 환율 같은 경우에도 계속 해서
1230선 위에서 움직임 지속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양시장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 계속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중국의 3월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집계가 됐습니다. 8.3%가량 상승폭이 나왔는데 5개월 연속 둔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입니다. 차장님께서 준비를 하셨는데 후성이네요. 실적 기대감, 이것 때문에 뽑으신 걸까요? 네, 우선 작년 1분기 때 적자였는데 올해 1분기 흑자는 당연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주가에 뭐 잘 반영이 안 된 상태인데 지금 이제 반영이 안 된 상태가 오히려 좀 기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중국 쪽에서의 뭐 제조 공장, 이 전해제 쪽에서의 이 가동률이나 그리고 이 판가가 좋아지는 점을 봤을 때는 그 전에 어떤 흑자 전환이 문제가 아니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훨씬 더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후성 같은 경우에는 이 유럽 쪽의 진출 부분은 지금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죠. 이 글로벌 화학 업체라고 할 수 있는 오르비아의 자회사죠. 코아라와 이제 2차 전지 소재 생산 공정을 이제 건설 협약을 체결하면서 이제 국내가 아니라 해외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을 더욱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는 상황이고요. 2024년 하반기부터 고객사들에게 좀 공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유럽에 대한 본격적인 실적 매출이 나올 것으로 지금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장의 어떤 전해질 공장의 가동률 같은 걸 본다고 하더라도 이 중국의 반도체 특수가스 공정도 지금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2차 전지 쪽에서의 어떤 전해질이 아니라 이 전해질이라는 부분은 여러 산업 쪽에서 쓰이고 있는데 이 반도체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 긍정적으로 한마디로 전 사업 부분이 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에서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해질 관련이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반도체 전반적으로 고르게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실적의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투자 포인트를 짚어주셨고요. 이번에는 팀장님의 종목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화학 관련주. 네. 네, 제가 네 번째로 준비할 종목은 롯데정밀화학이라는 종목입니다. 실적이 깡패다라고 부를 수 있는 종목은 롯데정밀화학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가성소다 같은 일반 화학 제품과 시멘트 물성 향상제인 메셀로서 같은 정밀 화학 제품 등을 생산 판매하는 화학 관련 종목입니다. 2021년에 2020년 대비 코로나19의 영향이 작았다라고 하는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롯데 정밀 화학은 오히려 수혜를 입은 종목이다라고 판단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유록스입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우리 치어리더 박기량님이 광고하셨죠. 요소수입니다. 작년에 요소수 대란의 수혜를 고스란히 입었고요. 이를 바탕으로 요소수 부문 브랜드 파워 4년 연속 1위를 기록하면서 안정적 실적을 입증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적 향상세가 2022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올 하반기부터 그린 소재가 염소 부문 실적 랠리의 바통을 이어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봉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 2월 초반에 맥점 잡고 지금 점진적 우상향세하면서 고점을 천천히 뚫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겠지만 여전히 화학 세트에서 업종 대비 저평가면 또 상당한 종목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러한 고점을 돌파하는 수급 동향을 체크하면 웨잉 과기에 쌍클리 순매수, 그리고 저번 주 목금의 시장 상황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기준금리나 긴축에 대한 성장주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시장 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롯데정밀화학은 외인과 걔네 쌍클리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3거래 연속 양봉 나와주고 있고 지금 고점 돌파하면서 안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외인과 기관에 의한 저가 매수세이기 때문에 소액 발목 정도 담가봐도 좋지 않을까 그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뭐 요소수에 대한 이슈로 상승을 했고 올해 역시나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지속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롯데정밀화학 짚어주셨습니다. 이번에는요 차장님의 마지막 종목을 이야기 나눠볼 텐데 2차 전지 코스닥 대장주를 네, 가지고 오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지난주에 가장 핫했죠. 네. 핫했던 종목이고 뭐 질문도 많이 받았는데 질문의 요지는 그겁니다. 더 오를 수 있냐? 네, 그렇죠. 예, 그 부분인데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오를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이 우선 그 유상증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시청자분들께서도 뭐 유상증자는 나쁘지 않나라는 인식이 좀 강한데 이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의 대부분의 금액을 이 해외 쪽에 투자한다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그 전부터 이제 헝가리 공장이나 이쪽에서의 공장 증설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유상증자가 해외 쪽에 쓰인다는 부분은 타당하다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엔이 아시겠지만 작년에 참 그
내부 회한이 많았잖아요. 뭐 내부자 거래도 내부자 거래나 여러 가지 뭐 2차 전지에 대한 산업 업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주가가 많이 좀 떨어지고 투자 심리도 안 좋았는데, 하지만 이런 부분은 이제 거의 다 없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심리 180도 바뀐 그런 이슈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오늘 뭐 1.3% 뭐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거의 조정을 안 받는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조정을 안 받는다. 결국은 다시 주가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 너무 이제 주가에 대한 두려움 말고 매수할 때는 과감하게 매수하는 전략도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최근 상승을 해서 지금 들어가도 될까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봐도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팀장님의 다섯 번째 종목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실적. 네. 그렇죠. 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준비할 종목 네. LG전자입니다. 뭐 기업의 계획에 대한 설명은 크게 필요 없겠지만 뭐 가전제품이나 뭐 전장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 더불어서 1.4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삼성전자, LG전자 결이 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죠.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판단인데, 아무래도 둘 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긴 하지만 어떤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정책 방향이나 그다음 국이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삼성전자 어쩔 수 없이 뭐 삼성전자 못했다라는 게 아니고 일단은 포트폴리오 변화에 따른 비중 관리에 대한 수급적인 문제 때문에 약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에 반면 LG전자는 제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보다는 실적 증가폭이 더 컸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다음 또 외인과계는 쌍그리 순매수세 들어오니까 이렇게 제가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죠. 삼성전자, LG전자 둘 다 모두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증가폭은 LG전자가 컸었고 삼성전자가 소외받으면서 LG전자가 그에 따른 반사 이익을 거두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LG전자 2022년도 안정적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뭐 그런 휴대폰 사업을 정리한 것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외인과 계약적 기대감을 얻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우선 전기전자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중장기적인 움직임이 갈리겠지만 저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LG전자도 안정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박스권 하단부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나마 외인과 계약이 LG전자의 편을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 그 뒤에 사고 우선은 LG전자에 좀 집중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됩니다. 외인과 계약의 쌍그리 순매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으로 매수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11만 2천 원으로 말씀드리지만 추가 매수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14만 1천 원 잡고 대응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넘어갔는데 제가 오늘은 처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유롭게 시간 드렸고요. 네, 다음부터 제가 아주 칼같이 네, 시간을 아주 그냥 10초부터 빠르게 세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LG전자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LG전자 전거래일 기관의 순매수가 가장 많았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가지 종목 중에 두 전문가님께서 탑픽으로 뽑으신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장님의 탑픽 종목 어떤 걸까요? 네, 우선 해외 진출 드디어 이제 실행이 되는 그런 부분에서 긍정의 평가를 받는 에코프로비엠 말씀드립니다. 에코프로비엠이고요. 그렇다면 이어서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의 탑픽 종목은? 네, 제가 가장 마지막에 소개해드린 LG전자입니다. 가장 믿을 수 있고 여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랩하듯이 좀 빠르게 말씀드렸는데요. 천천히 가져가도 되는 그런 종목이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이서 히든 종목처럼 탑픽 종목을 가장 마지막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비엠과 LG전자 두 가지 종목을 탑픽으로 뽑아주셨으니까요. 시장에서 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하시라는 점도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